신동댕동 신동입니다. DJI SDR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출시 이후에 그냥 촬영용으로 사용해 보려고 써보다가 재미있는 포인트가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조금 늦게나마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SDR이라는 스펠링을 들으면요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뭔가 그 개조의 범위를 이야기하는 HDR 같은 갑자기 똑똑해 보입니다. 그에 상용하는 뭐 개념으로서 SDR 즉 스탠다드 다이내믹 레인지 아니면 신동 레인지 뭐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긴 하죠. 근데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DJI SDR은 무선 영상 송수신기라고 트랜스미션 유닛이 영상을 무선으로 내보내고 리시버 유닛이 그 신호를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상업 영상 촬영에서 이 무선 영상 송수신기는 무조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보고 있는 장면을 디렉팅하는 저도 봐야 되고 포커스 플러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해야 되죠. 또 그 촬영장에 돈을 내는 클라이언트도 저쪽 멀리서 좀 멀리 있었으면 좋겠어. 가까이 있으면 좀 불편해서 좀 멀리서. 그 아니면 출연하는 배우나 그럼 걔네도 좀 멀리서. 매니지먼트 좀 멀리서. 아무튼 나랑은 좀 멀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가끔 가까이 내 쪽으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불편해서 도망가. 소속 배우들이 예쁘게 잘 나오는지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수죠. 비용이 많은 상업 촬영에서는 이게 별로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예산이 작은 현장이나 또 유튜브 촬영같이 극단적으로 1인 크리에이터가 촬영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 편의성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옛말이 돼버린 것이 DJI SDR을 써보니까 소규모 촬영 현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활용성을 갖고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이미 제품이 공개된 지는 시간이 꽤 지났죠. 저는 제품에 대한 스펙 설명보다는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할 때 좋았는지 실사용 후기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가장 만족한 첫 번째 활용도는 아이패드를 무선 모니터링을 위한 디스플레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되겠습니다. 기존 무선 영상 송수신기는 말 그대로 영상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만 했는데 이런 점에서 참 DJI스럽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통해서 앱을 통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별도 액세서리로 태블릿 홀더가 있는데 여기에 사용하는 아이패드를 거치하고 후면 쪽에 있는 리시버 유닛을 완벽하게 거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USB-C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해주고 앱을 실행하면 이제 아이패드는 완벽한 무선 모니터링용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럼 아이패드를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왜 좋을까요? 첫 번째는 휴대성 되겠습니다. DJI SDR의 크기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작습니다. 신용카드보다 살짝 큰 정도? 예, 휴대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보통의 별도의 모니터를 갖고 다녀야 하는데 이렇게 작은 SDR만 있으면 아이패드를 모니터로 쓸 수 있게 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노력 없이도 무선 모니터링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아이패드를 모니터링 용도와 기획용으로 동시에 쓸 수 있다는 점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을 메인으로 쓰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큐시트를 열어서 체크할 수도 있고 또 인터뷰 촬영이라면 계속해서 질문지와 스크립트 확인도 필요하잖아요. 이걸 모두 하나의 아이패드만 들고 있으면 모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죠. 자, 여기에는 DJI 앱의 높은 완성도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촬영에 사용하는 미러리스의 경우는 절대적인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작잖아요. 너무 조금해 항상. 크면 비싸. 자, 또 다양한 모니터링 툴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DJI SDR을 사용하게 되면 히스토그램, 그리고 폴스 컬러, 웨이브폼, 포커스 피킹, 자, 지브라 등등 보통 우리가 영상 촬영을 하면서 필요한 모니터링 툴을 전부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에 모니터링용 러스 를 넣어서 촬영 현장에서 최종 아웃풋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보면서 촬영할 수도 있죠. 제가 이 앱을 사용하면서 좀 감동했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제품들을 사용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기능인데 구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예요. 제가 앞서서 본 모니터링 툴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전반적인 노출 정보를 참고해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모니터링 럿을 입히게 되면 히스토그램의 그래프가 럿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걸? 하지만 DJI는 모니터링 럿을 모니터링 정보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원래 목적대로 현장에서 내가 원하는 최종 결과물의 룩을 참고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확실히 DJI가 완전한 프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소규모의 촬영용 액세서리에서도 그 노하우를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느껴져서 좋았다는 점.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용하면서 편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기본적으로 송신기와 수신기의 세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DJI SDR 송신기는 SDR 신호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신호 두 개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론인 앱을 설치하고 수신기 없이 그냥 와이파이만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자, 물론 송신기와 수신기를 이용해서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것이 사용 가능한 범위가 스펙상 3km로 엄청나게 넓고 지연도 적을 뿐더러 방송 모드에서 수신기를 무제한으로 연결할 수 있는 등 기능적으로 더 좋은 옵션이 맞습니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히 갖고 있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어떤 장치도 연결하지 않고 근거리에서 여러 명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용이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와이파이 접속을 통해서 책상에 하나씩 올려둔 용도로 쓰면 편하겠죠. DJI에서 SDR 전에 트랜스미터라고 더 전문적인 용도의 송수신기를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론인4D와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일정 규모 이상의 촬영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다루기에는 무게나 부피 그리고 연결하기 위한 전용기기까지 생각하면 투자 금액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걸 내가 샀다는 거 아니야. 자, 이번에 DJI SDR이 어떻게 보면 기존 트랜스미터의 딱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사실 기대도 하지도 않았던 SDI 인풋과 아웃풋까지 있어서 시네마 카메라와 함께 사용할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전원 공급도 소니 F타입 배터리는 물론이고요. USB-C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리그를 구성하는데도 자유도도 훨씬 더 편한 편이에요. 자, 지연 속도도 크지 않아서 포커스 플러가 쓰기에도 좋고 특히 저지연 모드를 쓰게 되면요 35ms로 어지간히 빠른 반응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DJI SDR 송수신기 콤보 가격이 57만원인데 이게 모르고 보면 무슨 액세서리가 이렇게 비싸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비슷하게 이런 기능을 구성해 보려고 한번 마음먹었던 분들은 앞에서 보여드린 그 기능이 모두 다 되는데 뭐? 57만원 밖에 안 한다고? 아니, 또 혼나겠네. 아무튼 근데 진짜 그렇게 느낀다니까?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자, 솔직히 말해서 제가 DJI 제품 사용하면서 그동안은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그래서 더 좋다고 생각한 경우가 사실 많았거든요. 그런데 DJI SDR만큼 자신있게 싼데 좋은 액세서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7만원 굉장히 쌉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대만족이라서 늦게나마 소개하고 싶었는데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요? 더 보고 싶은 점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냉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